페이지 352. 대외관계. 고려의 대외관계. 자, 책으로 좀 잘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책을 보시면 352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란에 대한 강경책.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916년에, 원래 거란국이 됐다가 947년에 이제 요라고 쿠쿠를 바꾸거든요. 뭐, 어쨌든 뭐,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125년에 결국은 여진한테 망하게 되는데, 곧 여진하고 곧 금국하고, 그 다음에 송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거란이 망하거든요. 일단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 태조 때 942년에 태조한테 거란이 낙타를 보냈다 그랬죠. 낙타, 그 다음에 50필을 바치고 사신 30여 명을 보냈는데 섬으로 입에 보내고 이런 아주 강경책. 대거란 강경책이 우리가 만부교 사건이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잖아요. 태조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352쪽에 보시면은 그 사료가 나오죠. 태조 원년 6월 병진일에 뭐 포정전에서 즉위해서 국호를 고려를 하고 연호를 거쳐서 천수라 했다. 일단 태조 때. 그 다음에 만부교 사건이 두 번째 사료 나오죠. 만부교 사건. 세 번째 사료에 참 낙타를 보냈는데 30명을 섬으로 입에 보냈고 낙타를 굶겨 죽인 사건. 그 다음에 정종 때는 2번에 보니까 박스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이번에 정종 때 서경천도 계획도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물론 이때는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진 않죠. 그 다음에 광군을 조직한 다음에 청천강 유역에 그 다음에 광군사라는 통솔기구도 두었다. 거란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종 때 북쪽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고 친송 배요 정책이라 그래. 이때는 태조 때는 송이 건국되지 않았어요. 960년에 건국되기 때문에 송은 그래서 962년에 송과 외교관계가 체결되기 때문에 그게 광종 때입니다. 그래서 태조 때 사실은 친송 북진 정책이 다 맞잖아. 광종 때 친송 북진 정책 이렇게 그게 큰 외교의 기본 방향이 되긴 하지만 태조 때는 송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광종 때 밑에 보면 이제 거란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 있어요. 태조 때 만부교 사건이라고 해서 배요 정책이 있었고 정종 때 광군사를 설치했다. 그지? 그 다음에 광종 때는 친송 배요 정책. 요는 이제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거란의 침략. 성종 때 세 차례 쳐들어왔죠? 성종 때 1차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획득하더라. 외교 단판으로 소선용과 외교 단판에서 압록강 동쪽에 여섯 개 주를 획득한 거. 자, 그 다음에 2차 침략 때, 3차 침략 때 모두 현종 때입니다. 2차 침략 때는 현종 때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2차는 어쨌든 그 양규가 분전하긴 하는데, 개경이 함락당하고 또 저기 나주루까지 피신가 있고, 현종은 거기서 이제 이군이라는 걸 조직하기도 하고, 또 초조 대장경을 조판했다. 요거 이제 호국불교로서. 군신이 모두 총화에 의해서 다 단합해가지고 거란을 무찌르자 해가지고 부처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무찌르자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차 현종 있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유명한 청천강 유역에서 귀주대첩 소배합을 작살냈다. 여기서 이제 이 3차 침략대 이후에 다시 강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강화가 이루어져서 조건이 뭐냐면 송나라하고 단교하고 또 거란하고 친하겠다. 이제 이걸 약속하고 얘네가 물러가긴 했는데 송나라하고 단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걔가 물러가긴 했지만 송과 국교는 뭐 공식적으로는 단절됐지만 또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자 여기서 밑에 결과 있죠. 고려, 송, 요 사이에 세력 균형이 약간 유지되던 때 이렇게 보시고 또 3차 침략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게 돼. 덕종부터 정종까지 곧 1033년부터 1044년까지 맨 아래 있죠. 그 다음에 개경의 외곽을 또 성으로 둘러쌌는데 그걸 나성이라 그래요. 나성을 축조하고 간목 양마법도 실시했다. 이거는 군마, 말을 기르는 제도를 간목 양마법이라 그래요. 단지 이제 그려놓고 거란이 쳐들어서 초조대장경이 불타는 그런 피해도 입기는 했다. 잠시만요. 초조대장경 이거 만든 거죠? 불탄 게 아니고. 자.
2차 침략 이후에. 그러면 오른쪽에 사료 보면은 이 353쪽에 보시면 거란에 쳐들어온 1차 침략 때 성종 때 여긴 서희의 외교 단판에 사료가 나와. 별표 세 개. 서희의 외교 단판. 서희가 국사를 받들고 소선영의 진영에 들어가서 통역관을 지켜서 서로 인사하는 예를 물었는데 소선영이 말하기를 나는 대조의 귀인이라 마땅히 뜰에서 절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더니 서희가 말하기를 신하가 군주에게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지만 양국 대신끼리 서로 보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이렇게 딱 했더니 오 이 품새가 장난이 아니거든 품새가 해서 그럼 일어나세요 뭐 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소선영이 귀국의 영토는 우리 것이니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엇이라 우리 국호가 뭐니 고려지 고려는 고구려를 약칭한 말 아니야 그럼 고구려 영토를 친다면 니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읍도 고구려 영토니까 그럼 우리 거다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또 그러네 근데 니네 왜 우리랑 친하지 않니 송하고만 친하고 이러니까 야 압록강 너머에 여진족이 있는데 걔네 때문에 니네 못 가 우리가 니네 못 가는 거지 걔네 없으면 당연히 통교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오히려 걔네를 내몰고 압록강 동쪽에 여섯 개 주를 우리한테 주면 그럼 우리가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협상해봐라. 뭐 했더니 그것도 그러네 해가지고 본국에다가 타진하니까 그리하라 해가지고 세 지혀로 외교 단판으로 결국은 압록강 동쪽에 여섯 개 주를 획득했다. 이걸 강동 육주 획득. 알죠? 이거 서희 외교 단판. 자 그러면서도 계속 친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떻게 했냐면 송나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고려가 아유 야 이 거란이 쳐들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송이 아 우린 곤란해 해가지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친교하지 않으니까 다시 2차 쳐들어오는데 2차 침략의 구실이 강조의 정변이라 그래가지고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이제 즉위시킨 그런 이제 국내 정치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지들이 뭔데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 왕실을 바로 잡아주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이제 강동육주 졌는데도 계속 친교하지 않으니까 쳐들어온 게 바로 2차 침략인데 이때는 아 현종이 어디로? 2차 3차는 다 현종 때니까 나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양규가 흥화진에서 분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퇴각하는 고려군을 거란군을 양규가 또 귀주해서 분전하기도 하고 요것이 이제 양규는 좀 알아둬야 돼.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353쪽에 거란의 3차 침입 있죠? 3차 침입. 요때는 또 소비압이 쳐들었을 때 10만 거란군이 쳐들었는데 강감찬이 귀주에서 작살냈다. 넘겨 보세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 사료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3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때 약간의 고려와 송과 요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됐었다. 그래놓고 국방대책 5번 나성을 축조하더라. 지금 우리 몇차 침략 이후 하는 겁니까? 3차 침략 이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천리장성도 축조하게 되고 물론 천리장성은 고구려 천리장성은 요동반도에 있었지만 고려 천리장성은 압록강부터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감목양마법. 감목양마법은 감독하는 그런 기구 목, 기를 목, 양, 마, 기를 양, 마, 군마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자, 이렇게 알아두시되. 그 다음에 오른쪽에 355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도도 보이죠. 그죠? 지도 보이고,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을 세우는데, 이게 1115년입니다. 1115년. 그래 놓고, 여진하고 곧 금하고 송하고 연합해가지고 거란을 물리쳐요. 거란을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거란이 1125년에 망하는데 27년 2년 있다가 송은 여진족 곧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거란을 물리쳤던 금국이 송을 제압해 그래서 이제 송은 남천하게 돼 남쪽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송은 뭐라고 하냐면 고려한테 또 도와달라 그래.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송이 열려 재금책을 제시하는데 송은 고려에다가 연려 야 니네 고려 우리랑 연합해가지고 재금 금을 제압하자 을 제안합니다. 연려 재금책이라고 요거를 제안하는데 고려에서는 야 니네 우리 옛날에 어려웠을 때 거란이 쳐들었을 때 우리 좀 1차 침략 때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니네도 안 했었잖아 그지
우린 곤란해라고 이렇게 해서 아 거부합니다. 그래서 소원한 관계였었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뭐 문화교류라든가 경제교류 같은 거는 살짝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송도 남천하게 돼. 1127년에 남천. 그래서 송이 최종적으로 망하는 게 언제냐? 원나라한테 망하죠. 13세기 망하겠지, 그지? 원이 1271년에 원이라고 국호를 바꾸니까, 몽구가. 그래놓고 1279년에 바로 송도 망하고, 바로 이제 중원 대륙이 중국 땅이 이제 원나라, 몽고족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몽고도 언제 망한다? 다시 한족이 발흥해가지고 1368년에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건적인데 이제 얘가 명을 건국하면서 원나라는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 이제 찌끄레기들 그걸 우리가 북원이라고 부른다. 고려 후기 말기 여기에 해당되는. 어쨌든 355쪽에 여진족과 관련해가지고 별무반을 편성한 2번 알아야죠, 그지? 예, 별무반 윤관이 건의해가지고 별무반을 편성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건 숙종 때입니다. 1104년에 12세기 완전 초지, 그지? 그러니까 숙예인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숙종, 예종, 인종 이렇게 했을 때 숙종 때에 별무반을 편성하는 거예요. 별무반 편성. 1104년에 윤관이 건의해가지고 별무반은 어떻게 되어 있다? 윤관이 이제 여진족한테 깨졌기 때문에 야, 저것들은 기병 중심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병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기존에 보병은 있으니까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항마군은 승려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승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종 때는 동북 지역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구성을 축조했어. 구성 축조. 동북 구성. 그 위치는 여러분들 학설이 다릅니다. 지금은 동북 구성은 원산 이북 쪽이다라고 비정을 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학설은 또 두만강 너머 쪽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치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동북 구성. 축조. 이렇게. 그치? 이것도 1107년입니다. 요것도 누구야? 윤관이지, 그치? 예, 윤관. 윤관. 근데 지킬 힘도 없었고, 다시 1년 만에 다시 이제, 형, 돌려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여진족이 이제 애원하고, 다시는 쳐들어가지 않을게요.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데, 요 잡것들이 이제 그 뒤에 더 세졌지, 그치? 그러니까 숙종과 예종 때는, 강경책을 썼다는 거야. 강경책. 토벌이죠. 그런데, 인종 때는 인종 때는 아예 4대 관계가 됩니다. 4대 관계. 물론 예종 때도 형제 관계를 걔네가 강요했는데 그건 거부했고 우리가 불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4대 관계가 돼버려요. 인종 때. 그래서 여진족하고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단 요거는 신의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항마군은 그 별무반 자체가 요거는 승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호국불교 이렇게 때려야지, 그지? 호국불교. 자, 그래놓고 355쪽에 보면 우리 355쪽에 윤관이 동북지역의 구성을 축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페이지 355쪽에 그 고사가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척경입비도 체크하세요. 355쪽에 척경입비도. 이게 뭐야? 입비도? 경계의 척도에 비를 세운 그림.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럼 이 당시에 그려진 거냐? 그러는 거 아니고. 조선 후기 17세기에 윤관이 이렇게 했던 사실을 기념하고 그린 그림이. 그러니까 그린 시점은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척경 입비도. 이걸 알아두세요. 고려사 전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됐어? 별반 설치.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해서 새로운 군대를 편성했다. 문무 산관이라든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이라 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에서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했다. 자, 양천은 송군이죠. 그러니까 또 승려를 뽑아서 항마군으로 삼아 다시 군사를 일으키라 했다. 이렇게 요거는 별무반 355쪽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 넘겨보시면 356쪽에 구성. 자, 우리 구성을 축조를 했는데 동북지역의 여진족을 내몰고 구성 이제 9개 성을 축조하고 우리 땅으로 했는데 다시
얘네가 다시 쳐들어가지 않겠다. 아, 이런 걸 약속하고 또 조공도 열심히 바치겠다. 아, 해가지고 돌려주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종 때는 형제 관계로 뭐 국교를 맺도록 강요를 얘네가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인종 때 이제 아예 더 심해져가지고 더 세져서 인종 때에 사대 관계가 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집권 세력이었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애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사료도 있습니다. 밑에 356쪽에 윤관의 여진정벌 있죠. 요 사료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357쪽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1115년 예컨대 거란이 1125년에 망하기 10년 전에 건국된 것이 이제 여진족이 금을 건국했는데 결국은 송과 연합해가지고 거란을 정복했다. 그래서 거란이 망한 게 1125년이라고 했죠. 근데 그 거란이 망한 1125년 직후 2년 후에 안심하고 있던 송을 쳐들어가서 바로 중국 대륙을 차지한 게 바로 여진족 금이다. 그래서 1127년도에는 바로 이제 송도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게 남송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송.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몽골과의 관계는 357쪽에, 페이지 357쪽에 대몽 관계가 주어지는데, 자, 이 몽골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까지 있는데, 의미 있는 거는 뭐냐? 의미 있는 거는 1차, 2차, 3차, 5차, 6차, 요것만 좀 의미가 있다. 1, 2, 3, 5, 6차.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1차 침략 때의 1231년도, 그 전에도 이제 이 몽골 사신 저고여가 와가지고, 고려 딱 들렀다가 가면서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피살 당하는데, 이건 몽골에서는 고려가 한 일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고려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여진족이 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뭐 이걸 구실러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게 1231년. 몽골 사신 저고의 피살 사건을 구실러. 그래서 1차 침략 때는요, 니은에 보면 박서 있습니다. 박서. 체크. 그지? 니은. 박서가 분전한다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 박서.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책은 다 있지만 1차, 2차, 3차 때의 의미 있는 1차, 2차, 3차, 5차, 6차 이것에 대해서 각각 누가 어떻게 분재했는지 잘 봅시다. 1차 침략 때는 둘을 알아둬야 돼. 박서, 귀주에서 귀주성 전투 여기서 분전하고 1차 침략 때는 지광수하고 지광수 플러스 충주의 노군과 잠류별초 얘네들이 좀 크게 활약했다. 요게 1차 침략 때 의미가 있겠네요. 노군 잠류별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비로 편성된 부대 또 잡것들로 편성된 부대 얘네들이 이제 의미가 있었고 2차 침략 때는 여기 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초조대장경이 소실해요. 초조대장경 우리 거란의 2차 침략 직후에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랬죠. 그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더라. 더군다나 또 승려였던 김유는 더 빡돌겠지, 그지? 아니 이 새끼들이 대전격을 뭐 해가지고 초조대장경 소실되니까 바로 누구를 사살해서 죽이냐면은 처인성 전투,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였던 김윤후 플러스 알파 여러 주민들이 활 쐈는데 여기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해서 죽입니다. 살리타. 뭐 살리타이라고도 사르타이라고도 그러고 살리타이 사살. 김윤우의 화살인지 누구의 화살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몽고군 장수였던 살리타가 사살되는 바람에 남진을 좀 억제했던 그런 의미 있는 전투가 처인성 전투인데 요 처인성 전투는 어디냐면 경기도 용인이라고 보여요. 경기도 용인. 그럼 요건
조금 더 밑에 씁시다. 조금 더 밑에 써가지고 3차 요 3차 침략대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됐기 때문에 야 다시 또 부처님의 힘으로 옛날에 거란을 물리쳤던 것처럼 몽고군을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르자 해가지고 만든 대장경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들어갑니다. 팔만대장경 대장경 요거는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요때까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때 그러니까 요거 팔만대장경 요 호국불교죠 그죠? 호국불경공 기본이고 세계 기록유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호국불교고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대장경 경판이 8만장이에요. 그런데 앞뒤로 새겼기 때문에 양면에 새겼기 때문에 목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16만 경판에 해당되는 거죠. 5천만자 이상의 글자가 목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정밀하게 고증 다 해가지고 오탈자 뭐 틀린 글자가 거의 없이 다시 옛날에 있었던 대장경 조판했던 것과 틀린 거 다 교정해가지고 만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경 8만 대장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강화도 플러스 진주 강화도에서 이게 최씨 정권이니까 여기 대장도감을 설치했어요. 대장도감. 근데 강화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진주 원래 진주 지역을 최충원이 시급으로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사도감도 설치해가지고 분사도감 그 대장도감의 분원이지 이걸 설치해서 같이 여기서도 조판 여기서도 조판 나눠서 조판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합쳤어요. 합쳐서 강화도에 대장경 경판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놨다가 나중에 강화도의 선원사라고 하는 곳에 선운사가 아니라 선원사 선원사에 보관했다가 그걸 나중에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이성계 때 이때 14세기 말에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여기 있죠? 여기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는데 그걸 보관하는 창고 건물 경판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거든. 그 경판전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조판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게 소실됐냐면 신라 7세기에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9층 목탑 있죠? 요게 소실됐어. 이런 쌍놈의 새끼들.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다고 만들겠지 그지? 9층 목탑 요거 소실 요렇게 됐고 요거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 5차 침략대 5차 침략대는 김윤우 있죠? 여기 2차 침략대 활약했던 김윤우 승병입니다. 승병 속세의 이름이 이제 김윤우인데 승려였던 김윤우가 다시 또 여기서 크게 활약을 해요. 그래서 5차 침략대는 김윤후 방호별감이라고 방호별감 별감 나중에 방호별감이라는 관직에서 상장군으로 제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상장군을 이렇게 취임하진 않았는데 상장군 워낙에 대몽항전에 뛰어난 활약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김윤우는 상장군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주 충주 주민들이 많이 했어. 충주 인민들 입보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충주 주민들이 많이 활약한 것도 5차 침략 때 바로 충주성 전투도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6차 침략입니다. 6차 침략 요거까지만 하면 나중에 9차 침략까지 있지만 그건 이제 국지전이니까 6차 침략 때에 띵용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충주 다인철 소민들 있죠? 다인철 소민들 여기서 소민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신양역천층이지 그지? 충주 다인철 소민들이 방어 하더라. 그래서 충주 다인철 소민들을 뭘로 승격시켜줬냐면 이간현으로 승격시켜줬어요. 이간현으로 승격시켜줘
원래 신량 격천 지역인데 이간현으로 이렇게 승격시켜준 얘도 있다. 아, 이렇게도 알아두셔서 아주 여러분들 어렵게 되면은 요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각각 몇 차 침략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차 침략 우리 357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357쪽부터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357쪽에 보시면 2차 침략 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거. 자, 2차 침략 직전에 그러니까 1차 침략 직후 2차 침략 직전에 강화도로 들어간 뒤에 32년에 바로 이제 몽고 2차 침략이 있게 되는데 이때 니은체크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호가 적장 살리타를 눈가를 화살 박았다.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이 소실됐다는 것도 디귿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3차 침이 있죠. 1235년 뭐 연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그런데 어느 왕 때라고 그랬어요? 고려 고종 때. 예? 예, 다 있었는데 1차부터 9차까지는 모두 고려 고종 때 다 쳐들어온 겁니다. 46년간 제외했다 그랬죠. 요 3차 침략 때는 어유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이 2차 침략 때 불탔기 때문에 다시 8만 대장경, 곧 제조 대장경. 우리가 고려 대장경이라고 할 때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조 대장경을 호국불교 차원에서 만들더라. 요거 알아두시고 별표. 자, 그 다음에 4차 침략은 뭐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넘겨보시면 358쪽에 5차 침략이 있습니다. 6차까지 제가 의미 있는 걸 해놨죠. 5차 침략 때에 충실도감, 충실도감을 만들었다. 니은체크. 충실도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김윤호가 지휘한 충주 주민들이 몽고군에게 크게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는 거 우리 지금 한 거야 그지? 5차 침략 때 충주 인민들이 대몽항전에 크게 노력했고 그 다음에 7번 있죠. 7번 358쪽에 7번에 1254년에 6차 침략 때 다인철소민 별표 충주 다인철소 그 철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신량 역천 주민들이 분전해서 그러나 분전했지만 최대의 피해가 있어서 포로가 20만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료가 보이죠. 대몽 전쟁기의 민중의 생활과 뭐 항쟁이라고 되어 있는 요 사료죠. 한번 쭉 읽어보셔서 각각 이게 몇 차 침략된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하나씩 다 떠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놓고 강화가 성립되는 게 1258년 9년 정도에 이제 강화가 성립되는데 요때 이제 물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건 1270년에 돌아오지만 일단 강화가 성립이 돼요. 그래놓고 개경으로 돌아올 때는 너네가 알아서 시기는 조절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거든. 근데 고려 세자가 원나라 세자였던 쿠빌라이칸 곧 이제 세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원나라에도 요 사람하고 이제 협상을 하러 갑니다. 딱 갔는데 그 내에서도 원나라에서도 몽고죠 아직은 이제 원나라가 되기 전이니까 몽골에서도 이 칸 자리를 둘러싸고 형제지간에 또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원정을 나갔던 쿠빌라이하고 딱 만났는데 걔가 고려에서 세자가 와가지고 자기도 세자 신분이고 그 다음에 고려도 이제 세자가 딱 왔는데 항복하러 왔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거야. 그럼 이제 나가서 들어가서도 본국에 가서도 몽고에 가서 자기가 선전할 수 있죠. 야 고려 세자가 나한테 항복하고 내가 항복을 받아왔다. 뭐 이게 이제 큰 선전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걔가 뭐라고 하냐. 야 우리 몽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복국가로서 우리가 밟고 지나간 나라는 다 없어졌다. 근데 너는 특별히 항복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기 전에 항복하러 왔으니까 내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고려 국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해준다라고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세조가 쿠빌라이 칸이 계속 이제 가가지고 칸이 된 다음에 세조가 정한 이 제도가 계속 오래 지속된 거야 끝까지. 그 이제 우리가 세조 구제라 그래. 우리 책에 있죠. 세조 구제 359쪽에 니은에 보면 강화가 성립된 뒤에 세조가 원나라 세조가 정한 오래된 제도 옛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했고 또 불교 토풍이다 해가지고 고려 토착 풍습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원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항복 어떤 의식이라든가 전쟁도 있었지만 운빨도 관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약간의 운빨도 있었다. 자 대신 원나라 공주들하고 반드시 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왕은 사위의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서 원나라 사위의 나라인 부마국이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되는 골 때리는 경우죠. 단 그래놓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는 시점은 1270년인데
1270년에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삼별초의 대몽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간다. 자, 359쪽에 맨 밑에 보면은 3번 삼별초 항쟁이 있습니다. 삼별초 항쟁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간 사람은 누구? 배중선의 지휘하에. 그래놓고 또 진도에서 용장 상성을 쌓은 다음에 퇴각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갔을 때 김통정의 지휘하에 항파 두리성을 쌓은 건 제주도에서 쌓은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고려 조정을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가지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어디에다가 직하냐면 2번 배중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삼별초는 강화되어서 승화 후 온을 온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왕으로 추대하고 관부를 설치하고 3번에 정부는 진도의 용장 산성을 거점으로 그 삼별초 정부죠. 남해안 일대를 비롯해 제주도까지 그 세력을 떨쳤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273년에 여몽 고려와 몽고 여원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그래놓고 이제 제주도는 탐라 총관부 뭐의 격으로 목마장 만들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삼별초 대몽항전은 1270년부터 73년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자, 그러놓고 넘겨보시면 360쪽에 삼별초의 대몽항쟁이 나오죠. 사료,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 체크하시고, 또 밑에 사료 보면은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습니다. 외교문서. 일본에 이 당시에 이제 가마쿠라 마쿠인데, 이 가마쿠라 마쿠 때 얘네한테 우리가 삼별초가 이게 외교문서를 보냈더니, 이상하다. 기존에 고려라는 나라에서 왔던 외교문서하고 다르다. 이게 지금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자기네끼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1270년 이후부터 원간섭기가 되는 거죠. 그죠? 원간섭기. 그래서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 시기. 이때는 정치 변동과 사회 경제적인 모순은 겁나게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망조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떤 왕이 들어간다? 충자가 들어가는 왕.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이 여섯 명. 자, 그래놓고 원나라 곧 1271년에 원이라고 이제 몽고가 국호를 이제 만들고 나서 충렬왕 때 두 번이나 일본까지 정벌하기 위해서 딱 여원 연합군을 편성해서 갑니다. 1차 원정 실패해요. 규슈 지역을 공략했는데 태풍, 풍랑 만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들굴이키고 이래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정동 행성을 설치합니다. 이제는 동쪽 곧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이란 뜻이야. 정동 행성. 1차 침략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정동 행성 이전 정동행성을 만들고 그 뒤에 1차 침략이 아니고 1차 침략 때 실패해서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고 그 정동행성의 짱은 승상인데 그 승상은 고려왕이 겸하고 그런 다음에 2차 침략에 나가는데 또 실패. 또 풍랑이 있고 또 그 전에 한번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본 놈들도 야씨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하자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 그래놓고 정동행성은 고려를 지배하는 어떤 간섭하는 기구로 계속 남아있는데 요 식민지 지배하는 기구처럼 이게 정동행성 그중에 가장 악랄했던 관청이 이문소라는 관청인데 이걸 철폐 혁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민왕. 그러니까 공민왕은 반원 원에 반대하고 자주개혁 정치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361쪽에 밑에 보면은 영토가 일부 상실됐다는 얘기죠. 쌍성 총관부가 또 설치가 되고 동북 지역에 원산 지역입니다. 여기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고 천령 이북의 땅을 이제 직속령으로 편입하고 원나라가 이건 어느 왕 때 탈환됐느냐? 공민왕 때 동그라미. 그지? 공민왕 때 탈환됐다. 서경에다가는 동령부를 설치해. 충렬왕 때 일부 수복이 됩니다. 알았죠? 충렬왕 때 일부 수복하고 그럼 충렬왕 때 일부 수복하고 중요한 동령부 취소를 요동으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 요동을 공민왕 때 다시 또 치는 거야. 요동 공민왕 때 그래놓고 이제 예송민이 됐던 우리 고려 인민들 있죠. 다시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 요거 제주도에 설치됐던 건데 충렬왕 때 반환 받습니다. 알았죠? 충렬왕 때 반환. 그러니까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일단 고려 국내에 있었던 동령부 또 제주도인 탐라총관부는 모두 충렬왕 때 일단
반환받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신 서경에 설치했던 동령부 치소가 요동으로 옮겨갔는데 그 요동의 동령부 치소를 공민왕 때 다시 또 찾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관제가 격화됐다는 얘기 했었죠. 361쪽에 관제 격화. 삼성육부 체제에 이성육부 체제 운영됐었는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걸 하나로 합쳐서 참의부 이렇게 만들었고, 육부를 네 개 관청인 사사로 만들었고, 이제는 원나라 사위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부마국이라고 해서 지위가 떨어졌다, 그지? 그래서 짐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황제가 스스로 부르는 칭호가 짐인데 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태자를 세자로 충 무슨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자, 그래놓고 정동행성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넘겨보시면 만호부도 설치했다는 건 군사조직에 해당되는 건데, 뭐 백호, 천호, 만호를 담당하는 군사지휘관, 뭐 이게 이제 만호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마소, 요거는 순시한다, 말 타고 순시하는 기구, 이러니까 이제 감찰기관입니다. 감찰기관. 그 감찰기관 순마소에 있는 감찰관을 다루가치라 그래. 동로화 뭐 이렇게 뚜루게 다루가치. 다루가치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동로화라고 저 미음에 보이죠, 그죠? 뚜루게라고도 하는데, 고려의 왕자들 그 세자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원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머물게 하는 제도, 이게 뚜루게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만주에 이제 심양이라는 곳에 잠정적인 고려 왕족 중에 거기에 심양왕이라고 딱 임명해놓고, 고려 왕은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얘를 바꿔치기하는, 이게 이제 이중 정책을 썼던 게 심양왕 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5번 맨 아래 362쪽에 입성 책동도 버리더라. 이거 뭐야? 아까 나라 팔아 처먹으려고 했던 놈들이라 그랬죠. 입성 편입시킬 입자. 그래서 아 원나라의 부속 성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책동을 입성 책동이라고 했다. 이걸 반대했던 사람 오른쪽 페이지 363쪽에 이재현 아주 잘 알았어요. 알았죠? 권문세족의 이 우리 페이지 356쪽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 사료에 입성 책동 반대. 그래서 편입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다. 그 다음에 360쪽, 63쪽에 아래쪽 보면 이제 사회 경제적 수탈도 심하겠죠. 원간섭계는 조공도 겁나게 많고, 뭐 물건도 많지만 공료도 요구해가지고 결혼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원나라의 여성도 갖다 바치는 처녀들, 과부 또 처녀 이런 사람들 다 공료로 요구하고, 또 풍속도 변질되더라. 워낙에 한 100년 가까이 원지백이기 때문에 몽고풍도 유행하고, 몽고풍도 유행하고, 몽고식 복장이라든가 또는 머리라든가 몽고식 성명이라든가 몽골식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고, 오히려 고려에서 이제 몽고로 끌려간 고려 사람들은 원나라에서는 귀족들이 고려 여인들을 몇 명을 뒀느냐에 따라서 귀족의 척도가 달라졌을 정도로 고려 여인을 아주 많이 징발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려 여인들은 향수병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고려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한 제도가 있는데 이거 고려 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나라 귀족 내에서는 고려의 풍속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고려 사회에서는 원나라 또 풍속이 유행하는 그런 아주 골 때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간섭계 충렬왕, 자, 364쪽 갑니다. 예, 충렬왕. 요때 정동행성, 일본 제1차 원정 끝나고 나서 2차 원정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을 정동행성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억. 그 다음에 충렬왕 때도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했는데, 전민변종도감으로서 근데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민왕 때, 같은 기구의 명칭이지만 공민왕 때 다시 설치했다는 거, 의미 있는 건 공민왕이에요. 디귿 홍자번이라는 사람이 편민 18사라는 개혁안을 상소했다는 거, 충렬왕 때 편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18가지 일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충렬왕 때부터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뀝니다. 관제가 격화된다는 거 리얼 체크하시고요. 충설왕, 충설왕은 잘 보세요. 26대 충설왕은 재위하기도 하고 복위하기도 했지. 그러니까 1298년도에 재위했는데
원나라하고 이간 정책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갈등이 컸다. 그러면 충선왕 때려야 돼. 알았지? 그래놓고 폐위됐다가 다시 또 복이 된 게 1308년인데 14세기 초에 1313년에 몇 년 만에 그냥 다시 또 물려주고 원나라 수도인 베이징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권당이라는 학술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은거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바로 충선왕입니다. 근데 충선왕 때는 의미 있는 게 뭔가 좀 하려고 했어. 실패는 했지만 정방을 일시 폐지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관제개혁, 그 다음에 사림원을 설치했다. 아, 사대부를 등용해가지고 개혁하려고 했던 기구를 사림원이라고 그래. 체크. 또 C, 의염창. 오우,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의 전매 사업을 하기 위한 관청을 의염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E, 만권당. 나중에 은퇴한 저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원나라 수도에 머물러서 여기서 만권당이라는 학술기구, 여기서 이제 평생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만권당에 가서 원나라 교학자들하고 교류한 사람이 이재현이라고 하는, 아까 입성책동 반대했던 사람, 이재현, 충선왕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현은 충선왕 때 죽은 사람은 아니고, 공민왕 때까지도 있지만, 충선왕 때 이재현 꼭 알아주세요. 어?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충선왕이 내린 교서가 보입니다. 아, 충선왕 때 내린 교서. 아, 충선왕. 그 다음에 충수강. 충수강 때는 알아줘야 되는 게 니은. 넘겨보니 366쪽에 찰리 변이도감 요거 체크. 니은의 찰리 변이도감. 그 다음에 충해왕 때는 소은병을 주조해가지고 통용시키긴 했다. 물론 화폐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다 조선 후기지만 소은병. 충모왕 정치도감 하나 알아주세요. 정치도감 진휼도감 기역리은 요거 두 개. 어느 왕? 충모왕. 그 다음에 꽁미랑 별표 해야 되겠네. 그지? 꽁미랑 별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공민왕. 자, 공민왕은 우리가 신흥사대부하고 결탁됐던, 공민왕부터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제 신흥사대부, 신흥무인과 같이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민왕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뭐냐?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외구 침략은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 홍건적의 침략으로 경상북도 안동, 곧 복주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 같은 것이 또 공민왕 때이기도 하니까,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원간섭기 같은 했으니까 다음에 공민왕의 정책 한번 딱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대관계 끝낸 다음에 고려 경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한 겁니다? 어디까지 한 겁니까? 366쪽 여기 꼭 접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어요.